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아주 정말 훌륭하고 매력적인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들 이제 아시고 응원하고 계시죠? 또 이 윤석열 국힘당이 폭압 세력에 의해서 한국 지방정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당한 제명이란 폭거를 당하신 분입니다. 여현정 양평군요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 하시죠. 제가 지금 여현정 TV도 공동 방송하나요? 아, 아직 제가 서툴러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네. 또 한번 모실 때는 네. 안진걸 TV나 여현정 TV 공동 방송을 하자고요. 네. 지금 이제 인사이트 TV하고 안진걸 TV 공동으로 아, 지금 그렇구나. 생방송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자매 TV들이 꽤 있습니다. 인사이트 TV, 우이종 TV, 양이삼 TV, 네. 뉴스맥 TV, 네. 임세은 TV, 박예슬 TV 등등등등. 네, 나중에 그 중에서 자매 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 예, 저희 네. 리더 TV가 되죠. 민생경제연구소 네, 그룹의 리더 TV, 여현정 TV. 예. 네, 자, 많이 부족해서. 네. 저기 항상 우리가 뭐 발언이나 기자회견이나 네. 뭐 방송할 때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오늘은 6시 40분까지 좀 이따 여현정 군요님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 결의대회 연사하셔가지고 제가 6시 50분까지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6시 40분에 끝낼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마음껏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자, 인사부터 길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인사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안진걸 소장님께서 무럭무럭 키워주시는 아유 얼마나 네, 전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전 양평군의원이 됐어요. 그 여러분 네. 제명을 당해가지고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너무나 폭거지만 소송 오늘 소송 제기하셨나요? 네, 오늘 그 수원법원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무효 소송 같이 신청서 접수했습니다. 남단 매우 형식적으로는 가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전 의원이 되신 건데 네. 지난주에 4일 만에 그런 폭거를 당하셨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네. 연정 군 의원님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군 의원이 되셨는지 네, 양평에서는 네. 그전에 뭐 세월호 추모 모임 같은 것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촛불집회 때는 불나비 공연도 하시던데 뭐 네. 어떻게 그런 또 율동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등등등등 네. 좀 본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여현정은 누구인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희성처럼 등장한 멋있는 사람 여현정 그는 누구인가?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 두 달 동안 고속도로 싸움하면서 정말 많은 방송에 불러주셔서 갔는데 제 이야기 물어주는 거 처음입니다. 다 현안만 물어보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모시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아, 그렇구나. 네, 사람 속으로는 사람 네. 속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 자,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말고는 네.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전국적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의 스타 우리 여현정 군의원님 제명까지 당함으로써 더더욱 윤석열 국힘당 정권의 이 폭압과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온몸을 알고 계시는 연정 군의원님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곧 펼쳐집니다. 네.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현정 TV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현정 TV는 같이 생방송을 못합니다.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여현정 TV도 현재 구독하기 좋아요. 오 가시면 아우 사진 너무 멋진 사진 있고 현재 5,580명 여현정 TV 동영상 최근 동영상 1일 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요즘 활성화돼가지고 뉴스공장 그저께 나가셨나요? 네,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 가고 네, 이야기했더니 공장장님이 아 오셔서 다 이야기했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한다고 이 부당함을. 네. 아까 매불쇼에서도 네, 예전 그런 이야기했더니 네. 체육 앵커님이 엄청 잘 홍어를 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네. 그 화제가 된 5분 마른은 그 네. 제명 당하기 전에. 제명 당하는 전날 네,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예 간신히 했습니다. 예, 5분 발언 안 받아주려고. 아 그것도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제명해버렸군요. 네.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뭐 보통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당연히 해주거든요. 근데 자꾸만 대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 검열 거부했고. 야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그랬더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그런지 바다는 줬는데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 5분 발언은 지금 연정 TV에도 올라가 있죠. 네. 동영상에 있나요? 쇼츠 코너에 네, 있나요? 여기 쇼츠에도 있고요. 네. 밑에. 아 요거네 네. 요거. 예, 네, 여러분 연정 TV 좀 이따 연정 우원님의 본격적인 인생 이야기 듣기 전에 네. 연정 TV 홍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580명. 오늘 제가 6,000명 한번 만들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7일 전에 양평군의 여행정원 5분 발언, 4,400개. 역시 이걸 많이 봤네. 이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아, 예. 쇼츠 그다음에, 1만 예. 개 됐더라고요. 예? 쇼츠 1만 오, 개. 쇼츠. 오. 네. 여행정원님 쇼츠는 네. 촛불집에서 발언한 거랑 제가 공동기자에 발언한 거면 수십만 명 본 것도 꽤 많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 선산 조상묘가 아니라고 한 거 네. 저희들이 같이 걷는 거 있잖아요. 연정 예, 예. 군의 임세훈 소장 그건 네. 지금 210만 명 가까이 봤고요. 아, 그래요? 네. 양평군청에서 임세훈 소장이 발언한 것도 100 몇십만이 봤고 그 외에도 엄청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국민들이 엄청 보십니다. 이 네. 이소영 의원님 관련 콘텐츠는 1,000만 명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다 합쳐가지고 네, 오늘 또 뉴스 공장에서 네. 만났는데 네. 매불쇼에서 이소영 의원님하고 천준호 의원님 이야기 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버렸네. 고속도로 교통량도 조작했다. 부풀리고 네. 온일용이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그건 천준호 의원이 그다음에 용역회사에 국토부 정관들이 득실득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소영 의원이 네. 밝히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주에 할게요 하고 지금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연정 TV 여러분 지금 잠시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다른 분들 오시기 전까지 1분만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TV로 여현정 TV밖에 없어요. 여현정으로 하면 이름이 좀 여현정에는 이름이 독특, 특이한 네. 거죠. 어떤 분들은 소개하면 막 TV가 여러 명 있을 때 있어요. 막. 네. 네, 그래서 여현정 TV 얼른 갔다 오시고 오, 저번에 MBC 라디오 시사에도 시선 집중 3일 전에 네네 네, 다녀왔어요. 김종배 네. 선생님하고 털보 옛날에 네, 네. 이슈 털어진 남자였죠. 네. 거기도 갔다 오셨고 아무튼 맹활약 중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연정 의원님 본격적 이야기 듣기 전에 그 법사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초대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그동안 온갖 조작범죄와 민주주의 파괴범죄의 증언을 듣자 그 청원은 벌써 13,000을 돌파했더라고요 여러분 국회 청원 그거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뭐 송영길 대표님 팬클럽에서도 많이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5만 명 넘어가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현정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양평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양평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토백이 아니란 이유로 네. 또... 근데 언제 양평으로 이사하셨는데요, 그러면요? 꽤 되셨잖아요, 그래도. 예, 한 13년 정도 됐고요. 아, 그럼 제2의 고향인데요. 네. 지금 사는 데가 네, 서울에, 고향이죠. 네, 서울에 살다가 그 13년쯤 전에 이제 혁신학교, 아이들 혁신학교를 보내려고 여기저기 또 시골을 찾아보다가 그 양평이 서울에서 인접해 있고 또 이제 남편이 출퇴근하기가 용이해서 선택해서 이사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지역에서 학부모 활동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원래 그럼 서울이 고향이에요? 네, 서울이 고향입니다. 아, 어쩐지 세련돼 보이시다. 저처럼 우리, 예, 시골 사람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도 있어요? 네. 남편 있는 건 알았어요. 아이들은 그러면? 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명? 네, 둘이요. 아, 아직 네. 어린가요? 다 컸습니다. 네. 몇 학년들인가요? 어... 알았어요. 네. 안 밝히게 됩니다. 예. 다 너무 크다 그러면 네. 우현정 의원님에 대한 신화가 깨질 수도 아, 그렇죠. 있죠. 그냥 앳돼 보이고 뭔가 네. 좀. 예. 계속.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양평이 워낙에 이 그 뭐 원주민, 선주민, 후주민 갈등이 좀 많이 심한 곳이고 배척도 좀 많이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양평에 살고 있으니까 양평 사람이라 양평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어떤 광해군 때부터 네. 사셨다는 분이 아. 400년은 살아야 양평 사람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예,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너무 썰렁하다. 네, 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네. 그 이주민에 대한 이 배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운동을 하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21년에 입당을 하면서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네. 그전에는 주로 양평 경실리나 양평 세월호 추모 모임을 네, 좋아하셨었나요? 예. 그 이야기도 좀 들으셔도 네, 돼요. 예. 양평에서 연정 부녀님은 네. 십수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네. 예. 그 교육희망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 교육시민단체 알죠. 네, 교육시민단체 활동으로 지역에서 신작했고요. 그러던 중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일어나면서 그 조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추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람개비들이 양평의 초등학교 조현 초등학교 양평읍에 있나요? 아니요, 용문에 있습니다. 용문에 있는 네. 용문 여름 용문산 있는 그 네, 용문 맞습니다. 아시죠? 용문산과 네. 용문사 그 용문사 입구에 보면 뭐 한 천년묵은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너무나 유명한 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네.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시민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그 가족들과 좀 손 잡고 추모도 하고 또 진상 규명 싸움을 하는 그런 단체였고요. 초기에는 뭐 한 300명 가깝게 활동을 하고 서울로 100명씩 모여서 촛불 집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명씩이나. 네. 세월호 이제 참사 2014년도 있었으니까 네. 그 지금부터 네. 그래서 세월호 추모 활동,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예. 2015년에 이제 경실련 양평지부가 예. 예,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 당시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사회를 보고 예. 그때 스카웃이 돼서 예. 창립되면서 그 사무국장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 양평 경실련 네. 초대 사무국장. 네. 그 우리 임세훈 공동소장도 경실련 네. 기업 평가위원회 아, 위원이었거든요. 네. 그걸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대요. 네. 대기업 다니면서. 회사 대단하시네. 몰래. 아이고. 왜냐면 회사에서 안 좋아하니까 대기업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양평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는 지역에 양평 지역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화상 경마 도박장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저랑 뭐 활동이 비슷하네요. 저도 강동 송파 교육 네트워크 회원이었고요. 아, 네. 용산 화상 도박장 저지 투쟁위원회 네. 제가 간사여가지고 결국 5년 동안 투쟁해서 네. 막아냈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참여인데 경실련은 뭐 우리나라 시민단체 쌍 또 마찬가지니까 네. 만날 법도 했는데 못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잘 알고 있었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화상경마장 그 유치 반대 투쟁했고요. 네,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한 7천여 명 서명 받아서 네. 정동균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네. 눈에 흙이 들여오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 약속 받아냈고요. 그리고 안 들어왔죠. 네, 막았습니다. 네, 제가 네. 화상경마장 좀 알아서. 네, 네. 네. 막았고 또 이제 양평에 이것도 김성교 작품인데요. 아, 김성교. 여러분 화상경마 도박장도 김성교 작품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양평공사라고 그 양평의 유일한 지방 공기업 비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비리를 그 깨고 그다음에 적폐 청산하는 싸움도 양평 경실련이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일제불매운동이라든지 옥시불매운동 예, 이런 가습살균제. 사회 활동들을 좀 주도하면서 경실련이 지역 내에서 좀 입지를 다졌었고요. 제가 사무국장 활동을 하면서 좀 사회 참여를 계속해 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국힘당이나 지역에 이제 극우 보수 집단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양평 왜냐하면 내에서 계속 빠른 소리와 시민의 싸웠으니까 입장에서 계속 투쟁하라고 싸웠고,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그 화산경화장이라 세월호 투쟁할 때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철거를 하고 군에서 자꾸 가져가서 그때 김성규 군수 시절이죠? 당시에 예. 김성교 군수를 현관에서 길을 막고 현수막 돌려달라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도식과장 안철영하고도 부딪혔던 기억이 그때 납니다. 나중에 6일 만에 단독 승진해서 공공기 비리도 저지르고 고속도로에 대해서 깊숙이 예방. 저는 안철영과도 안보 국장이라고 하는데 부딪혔었습니다. 이분 하도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안철영 국장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저희 이제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정치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2021년 4월에 제가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이런 역할을 2021년 4월. 2021년 역할을 맡아서 좀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당선된 건좀 기적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좀 시민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가열차게 싸웠었는데 양평 정서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당선이 되고도 지금도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견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래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예, 활동한 게 그렇죠. 예,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내도 그분 텃세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는데 예.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몇안 되는 우리 당 의원이라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조금 마음이 뭉클하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기득권들이나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기대지 않으면 선거도 치를 수 없고 정치도 할수 없다라는 주변 선배들 얘기 많이 있었어요.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들.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정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뭐 고개를 숙이거나 좀 주저하거나 그분들에게 바른 말 하기를 주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치를 때도 좀 부딪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고 시민운동 하면서 모였던 그런 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 주셨고, 사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했었는데요. 생활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토로,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자라는 게제 1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150명의, 215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근데 이거를, 만원 회원, 2150명의 소액 회원들의 도움으로 한번 선거 치러보자 해서 제가 1만 원 회원 2150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집하기 운동을 했는데 달성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군의원 기초의원들은 후원회를 후원회를 두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선거 기간에 모금을 할 수가 선거 기간 있습니다.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의원이나 또는 신인들은 불리하게 돼 힘들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뭐 소액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은 딱 그게 있죠. 열려 그쵸. 있죠. 총 선거 예. 그
총선거 기금 선거에 쓸 수 있는 돈의 50%를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는 아. 예 그게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선거에는 대부분이 못하셨어요. 갑자기 시작된 거고 후원금 모금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해봤고 2150명이 예, 만 원씩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목표액을 달성하고 선거를 네. 치렀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와서 바로 된 건가요? 네 초선이고 그렇죠, 2020년도에 예. 네. 그것도 여러분 지역구가 강상면 강화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변경한 지지자들이 네. 대부분 있는 원래 강상 강화면. 원래 사시는 데도 그쪽이세요? 예, 저는 용문에 사는데요. 네. 예, 지역구는 그 8개 면이나 되기 때문에 강상 강화가 포함이 됩니다. 아 용문 강상 강화. 강화 뭐 단월 청운 양동 지평 네. 예, 개군 이렇게 8개 면인데 이 양평에서도 이 동부 지역은 더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 중대선거구제였나요 혹시? 네, 3인 선거구. 아, 3인 네. 선거구 8개 면. 네. 강상 강화를 포함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등 한 거예요? 2등 했습니다. 오, 2등 대단하시다. 네. 3등이 아니고. 네. 와, 이제 1등하고 3등은 국민의 면나 보네요. 맞아요. 네. 최영보...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최영보 의원님은? 최영보 의원님은 이제 또 가선거구에서 2등 했습니다. 2등으로 두 분이 다 지역에서 당당한 네. 비례도 있나요? 기초구에도? 비례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례는 실패했고요. 아 비례는 한 명 뽑는데 네, 국민의힘이 네, 됐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7명인데 네. 저쪽이 5명 저희가 2명. 아 이제 이해됐네요. 네. 지역구가 2개 있고 3인 선거구에서 네. 2명은 국민의힘 1명은 민주당이 됐고 네. 4등인데 비례 저쪽이 되면서 5대가 됐고 네. 제명을 당한 겁니다.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 살다가 예. 어렵게 기적처럼 당선이 돼서 그 가장 많은 조례 발의를 하고 와. 제가 행강우수 의원상도 받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명이 됐습니다. 그 의원의 역량이나 의원의 활동 뭐 이런 것들로 평가되지 못하고 다수당의 무기로 저는 좀 억울하게 제명이 되기는 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여행정 군요님이 얼마나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양평 경실련 양평 세월호 추모 모임 네. 그러면서 양평군의 김선교가 삼성군수하면서 온갖 비리와 행포가 있었는데 그게 맞서고 동네 공동체 파괴하는 화상 도박장 그건 완전히 폐가망신하거든요. 거기 다니다 보면 네. 동네 공동체 막 썰렁해지고 황폐해지고 막 범죄자 늘어 자살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막아내고 그러다가 그 2021년도에 이제 시민운동에서 제도정치로 풀뿌리 제도정치로 양평 민주당에 들어가서 사무장하고 그 보수적인 양평에서 군용까지 당선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밝혀내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명까지 되신 건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안 지켜주시면 누가 지켜줍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어디 나가기만 하면 그 우리 여인정 의원님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날 기자회견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디 들어가셔야 되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인정 의원님 보고 엄청 그 단식 힘든 와중에도 반겨주시면서 왼쪽에는 최영보 의원님 오른쪽에 여인정 의원님 안고 임세현 소장이랑 저희들도 다 안고 최재관 위원장이랑 짧지만 아주 강렬한 환담을 나눴고 오늘 이제 좀 있다가 7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대회 때 여인정 군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랑 함께 발언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5시 40분이 끝나면 6시 40분이 끝나면 우리 또 텅디 PD님이랑 계속 우리 7시 방송 생방송 하거든요. 집회까지 저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좀 더 보내주십시오. 진짜 그리고 막 이제 말을 모르겠네요. 네. 네. 여현정 챙보 군 의원님의 징계철회 탄원서 네. 작성하고 계시고 그것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정 TV 좋아요 구독하기도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고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자리한 100만 서명도 지금 네. 올려주셨고요. 아무튼 할 게 많습니다. 우리 녹색연합 사무처장님도 구속되게 생겨가지고 그 반대 탄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 법사의 국감 증인으로 보내자 그 국민청원운동도 있고요.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손으로 조금만 시간 들고 사면 되잖아요. 뭐 구독 좋아하는 너무 쉬운 거고 국회 청원은 본인 인증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 근데 뭐 아까 해보니까 저도 했는데 1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집중해서 이런저런 청혼 다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와, 네. 그래가지고 또, 예. 그럼 결국 2년도 안 돼서 제명돼 버렸네요. 그렇죠. 1년 2개월. 예, 작년 6월? 네, 1년 2개월 만에 저 몸 사르지 않고 진짜 네. 열심히 의정 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진정성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지지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좀 하나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겨났고요. 근데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고 이걸 그대로 덮고 묻어서는 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행감에서 6월에 행감이 있었는데 주로 이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도로 그리고 개발 문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 홍보비가 좀 어떻게 제대로 원칙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이 이제 관변 언론 노릇을 예.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지적을 지역 했고요. 언론 지역 언론 네 맞습니다. 지역 예. 언론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 지역의 관변 단체와 네. 지역 언론에 맞습니다. 과도하게 일부 지원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전진성 군수의 사조직 또는 친조직화되는데 네. 국민의 혈세가 악용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거기에 또 그 눈엣가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다. 저도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 있으면 뭐 편치 않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예예. 예,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이게 이제 양평군에서 연희군은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전에 네. 또 비슷한 일이 양평군에서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에 나오고 네. 아는 어저께 스페이스 끝판 토론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의회에서 할 때 강상 이번에 제명된 거에 대해서 네. 군민들이나 지역 언론의 분위기 딜라이트 TV에서는 부정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 같고요. 네, 지역 케이블 네, 방송 네. 양평 시민의 소리도 좀 맞아요. 비판적으로 보도한 네, 것 같고 네. 그래도 좀 객관이 네. 나머지 막 관변 언론도 있고 그러던데 막 그러니까 관변 언론이 네. 그냥 한 5개 정도 예 5개 정도가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는 부당한 제명으로 몰아가는 좀 몰아갔나요? 아니죠. 부당하지 않고 이게 정당한 제명으로 몰아갔죠. 아, 그렇죠. 정당한 제명으로.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러면 양평 시민의 소리하고 네. 지역 케이블 방송은 그리고 예, 지역 언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언론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이 신문들이 뭐 양평 아고라 뭐 네. 일요 신문 네. 그리고 뭐 양평 시민 신문 이런 몇 개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 부당한 처사다. 뭐 이거 폭거다 이런 이야기로 방송했어요. 아니, 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역 여론도 크게 저희한테 불리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고속도로 게이트도 여론 조사가 세 번 있었죠. 네, 세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방적으로 막 전진선이랑 온희룡이 네. 아 강상면을 몰아가니까 강상면화는 원하는 것으로 잘못하니 안 그럽니다 여러분. 네. 네. 그 설명은 잠깐 세 번 있었던 거. 네네 세 번 있었습니다. 네. 이제 워낙에 지역 분위기가 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과반영되고 있어서 예, 예, 예. 지역 여론이 마치 이 변경안을 지지하는 게 우세한 것처럼 뭐 이렇게 여론이 몰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했었나요? OBS 전이야. OBS가 두 번째고 OBS가 세 번째고요. 예, 예. 그 일요신문에서 한길리 썼지만 오케이, 예. 오케이. 대략 그 정도 밝히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반반으로 나왔었죠. 거의 반반으로 예. 나왔는데 이제 원안이 약간 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70%를 유선으로 예, 해서 좀 그런 민심이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 뒤졌었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원안이 0.6%, 0.7% 앞섰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OBS 예예예 예, 예. 일요신문이 한 번 더 했고 예. OBS가 나중에 했는데 두 번의 여론조사는 원안 지지가 0.6% 0.7% 앞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야 이렇게 네. 관제 요런 막 관제 데모로 네. 마치 여현정 최재관은 때려 죽일 사람처럼 몰아가고 네. 그다음에 막 온희룡 뭐 조중동
다 쏟아붓는 건데 정부 여당이랑 국토부랑 네. 심지어 용역사까지 동원해서 네. 그리고 지역의 전진성 군수가 공무원들까지 막 부당하게 예. 민주당 앞에 막 가고 백지한 건 온일형인데 민주당 앞을 갑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아 그랬는데도 네. 원한 지지가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양평 뭐죠 그 양평 그 뿌리 패스북 깊은 나무. 네, 뿌리 깊은 예. 나무라는 양평 시민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한 1,100명 네. 한 것은 거의 70% 가깝게 예. 원한 지지가 자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심이니까. 여론이겠죠 예. 예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네. 제명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강상 지역구 네. 주민분들이 엄청 분노할 것 같은데 아무리 네.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라는 여론이 예, 예 맞습니다 이 뭐 그 어쨌든 성향을 떠나서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다라는 여론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엄청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먹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탄원 24시간 만에 한 3,000명 정도 해주셨는데 그중에 500명 정도는 또 지역분이셨어요. 와 지금 탄원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니요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예. 고난소송 때 예. 제출할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채팅창에 여현정 채용복 군의원님 탄원 네. 징계반대 탄원 계속 올려주시고 또 여기저기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활동합니다. 저희 정말 범진보계 유튜브들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충주에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하는데 이제는 제가 큰 집회할 때 아예 유튜브 발언을 따로 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일요일은 김세진 TV하고 지금 공동 생방송하는 인사이트 TV 강민수 대표님 발언합니다. 네. 이제 직접 행동하는 방송 마지막으로 발언도 하셔라 집회 오셔서. 그래서 지난번 저기 한동훈 동네에서 집회에서는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 대표님도 발언하셨고 네. 이렇게 이제 아이 유튜브님들이 방송뿐만 아니라 발언까지 행동까지 같이 하고 그러면 그 유튜브님 팬들이 또 집회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님 발언까지 하면 또 현장에 더 나오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결국 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내용은 여러분 많이 아니신 거는 그 이야기보다는 그 전에 네. 양평에서 또 희한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일종의 네. 공지구 비리 다음에 송파 양평 고속도로에서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전진성 네. 군수가 되면서 예, 예, 전진성 그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연정 군원님이 네. 밝혀내고 문제 제기하니까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랑 너무 똑같이 닮은 축소판이에요.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월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제명된 이후에 포함이 됐어요. 이 그 지평면 망미일리 도로 문제인데요. 네. 이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제명 이후에도 포함이 네, 됐다. 제명이... 아, 맞아.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제명 이후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 요 지도가 지평면 망미 1, 2 여기 윗마을이라는 곳에 이렇게 네, 보여드려요. 네. 이렇게 보여드려요. 여기 윗마을이라는 곳에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 윗마을 여기가 네. 지평면. 네. 네. 지평막걸리 그 집에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그렇구나. 저는 네. 역시 술로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호천 막걸리 그렇죠. 이동 막걸리처럼. 네. 네. 그 지평이고요. 네. 이 망미리는 전진성 군수의 고향 마을이기도 네.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예, 제가 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고향 마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7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이 7세대는 여기 큰 도로가 있는데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에 이 마을에 요 이 마을로 마을에, 예. 요 큰 길에서 소방차가 이제 와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다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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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나마. 2014년에 여기가 그 사유지 분쟁이 있어서 3평을 이 땅 주인이 막습니다. 아, 저 길을 노란선 네, 길을 노란선 길을 막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사람 못 다니게 지금은 하나요?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다녀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데요. 예. 이렇게 돌아서 뭐 이렇게 해서 오세요. 이 길로.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화면 쪽으로 보여요. 아, 화면 쪽으로. 네. 이 노란 길을 막아 놓으면 예, 뭐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요, 다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다녀요. 이 길을.
이렇게. 아, 그 길이 있긴 네. 있군요. 그 길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도네요? 도로가 협소하고 네. 되게 가파르고 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여기 일명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고 뭐 이렇게 돌아서 가고 막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를 네, 가려고 네, 해도 네. 아랫마을로 가려고 해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로를 다시 연결해 달라라고 네. 계속 8년 동안 2015년부터 8년 동안 민원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군수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그 민원을 정식 제기를 하고 이 길을 소방차 진입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근데 갑자기 2022년 말부터 스물스물 이 큰 도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 이것만 연결하면 네, 되는 되는데, 네. 큰 도로를.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원안이라고 하고 예. 이걸 변경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특이한처럼 네, 변경안. 그래서 이 원안이 125m인데 125m의 소방차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될 일을 이렇게 농어촌 도로 1km짜리 노선도를 가지고 옵니다. 10배네요. 예, 10배가 됩니다. 예. 비용도 이게 2억 5천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29억이 됩니다. 아, 비용은 거의 뭐 비용도 10배 제가, 이상이고 제가 이 그 농어촌 도로 노선이 왜 나왔느냐라고를 또 따져먹고 추궁하고 자료를 요구한 게 그 제가 녹음한 도로건설 팀장입니다. 아,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갈등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 도로를 내려고 할까? 여기 보시면 민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을 이장님하고 산도 관통하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 파괴도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 맑고 산 좋은 양평인데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이렇게 내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자라는 주장을 마을 이장님하고 몇몇 분 저한테 항의 오신 그분들은 했었어요. 근데 누가 이 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소방도로를 거쳐서 아래로 다시 내려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확인해 봤더니 이 노선을 끼고 개발을 준비하거나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흔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다 맹지예요. 네. 여기가 뚫리면 길이 생기는 거고요.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근데 누가 네. 막 구입을 해놓고 막 그랬겠네요. 여기도 그런가요? 이런 데도 네. 여기 이 세 개는 네. 최근에 도로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아. 좀 웃돈 네. 받고 팔았겠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 세 개를 합치면 3,200평 정도 됩니다. 개발하기 네. 딱 좋은. 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네. 여기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2022년 7월에 분양 광고까지 났었어요. 아, 지금 현재 짓고 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지으려고. 네. 근데 이렇게 16세대 전원주택까지 도로 연결하고 난리 피우겠네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분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도로는 특정한 개발 그 세력들,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고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는 중단해야 하고 농어촌 소방차 진입로 빨리 만들어줘라라는 입장으로 주민청원을 예, 받아들여 예,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또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이제 우리 도로과 공무원들이 그래서 많이 항의를 했고 자료를 요구하면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고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아, 또 원희룡. 네. 원희룡이가 거기서 배웠나 보네요. 전진선이와 같이. 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도로를 훔치다가 걸미면 원안까지 네. 백지화. 네네. 그래서 네. 이거는 중단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네.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의회에서 중단을 시킨 이 도로 사업을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25억이라고 한 거는 농어촌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두 달 정도 걸려서 설계를 할 거고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회복해서 확보해서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안철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안철영 그 도시국장이 그렇죠. 그 사람이 본인이 군수도 아니고 전진선이 네. 군수 되자마자 공공기구 비리로 수사받고 있는 주제였는데 네. 6일 만에 단독 인사로 국장이 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구 비리로 지금 기소 이제 최근에는 기소가 네,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중단시켜서 보류시킨 사업을 그 보류 결정이 난 그 당일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안철영 국장이 내가 이 사업 반드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군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문인가 보네요. 김성규의 채찍근이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네. 결국 전진성 한몸이 됐나 보네요. 네, 김성규나 예. 제가 이 망미 1, 2 문제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국가권익위원회에 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서울양평고속도로랑 너무 닮은 축소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제명이 됐거든요. 네. 예. 제명 사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 자, 저 네. 예. 제명 사유는 예. 이 문제를 제가 청원을 소개하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공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개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될 예, 것이다. 예, 예. 드라이브에 나왔네요. 그렇죠? 네. 기억해 보래요. 이 말을 했다는 게 그렇게 상식적인 말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예.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라는 이유로 사과를 요청했고 저는 어찌 됐거나 저는 범죄자 취급한 적은 없지만 뭐 범죄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우려가 된다 우려가 있다라고 네네.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또 공교롭게도 그 팀장이고요. 예. 도로 과장이고 안철영 국장이고요. 이 등장 인물이 똑같고 첫째로는 예. 그다음에 둘째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랑 너무 닮았고 예. 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관련해서 제가 제명이 되는 이유 중에 또 포함이 됐고.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이제 징계사에 들어간 그 녹취를 공개한 사람 도로 팀장인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 그 위에 도로 과장이 네. 있고 네. 그 위에 안철영 네. 도시건설국장이 네. 있고 그 안철영 씨는 공직후 때 도로 과장이었고 맞습니다. 그럼 도로 과장이 사실 징계를 당하고 한직으로 자천돼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유죄 확정되면 공무원 잃게 되어 있는 자인데 네, 도로 국장으로 승진해 네. 있고. 그 밑에 아무튼 전진성을 여기서 채찍근인 사람 네. 도로과장은 안 쳤겠죠. 네. 자기들이 뭔가 앞으로도 이런 방금 망미리 지역 도로에서 비리던 서울양평 네. 고속도로 비리던 네, 네, 네. 저질러야 되니까 한 팔걸이로 그다음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팀장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때 부딪힌 것도 도로팀장, 도로국장, 안철영 국장.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때도 보니까 주제 넘 이게 막 나서 갖고 딱 기자들이 당신 누구냐? 네. 공은주 비리가 왜 이거 이제 다고 얘 갖고 지금 숨어 있는 안치국장이 있고 네. 김태 도로 과장 있고 도로 팀장인데 도로 팀장을 연정 군의원님하고 청문 군의원님 불러다가 공적인 구원님 의원님 누구? 네. 제가 예. 네. 그러니까 네. 여현정 군의원님 방인가요? 네, 제 방입니다. 예. 그 네. 불러서 네. 업무 보고를 받았죠. 업무 보고를 받죠. 네. 예측도 군염 둘이. 네, 네. 그러면서 공적인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당사자로서 사적 예. 대화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공익적 주제로서 그 유명한 그 녹취록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뭐 그게 뉴스 공장에 더 탐사에 나왔는데 네. 사실 언론도 이거 대서특필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2022년 7월에 국토부에서 이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원안과 변경안 그리고 제3의 안이 등장하는 네. 그 공문을 그려서 작성을 한 네, 당사자가 도로 건설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새로운 노선들에 대해서 그려서 제출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8일 만에 네. 6일이에요. 예타 통과한 네, 네. 네. 6일, 안을 빼 네. 안을 긍정적으로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네. 2안 3안이 나오고 네. 그중에 이른바 2안이 네. 강상면안이 갑자기 채택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김건희 아니 네. 네. 그 세 개의 노선을 그려서 보냈다고 하는 그 팀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했다. 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다라는 말을 그렇죠. 그 워딩 그대로입니다. 국장이 네.
이런 아이디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네. 그었다. 네, 본인들이 네, 네. 강상면한과 함께.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악의적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악의적 편집 자체를 잘 할 줄 모르고요. 악의적 편집이 아니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도 네. 들어봤는데 네. 아, 왜 우리도 강상면안이 됐는지 모르겠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1월 달에인가 네. 그렇게 내려왔다. 네, 네, 네. 국토부에서. 네. 그리고 도로공사 공무원이, 도로공사랑 국토부 공무원이 왔다 갔다 작년 네. 7월에.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노선을 그려서 회신하고 그 지자체의 의견이라고 올리는 그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다라는 네. 것도 여러 번 확인했고요. 네. 네, 그런 내용의 녹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사자가 대화 녹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불법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막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면 불법은 아니다더라도 도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공적 공간에서 공적 네. 이슈로 일종의 일면 보좌관이 있으면요. 국회에서는 보좌관들이 제 옆에서 다 녹취를 하거나 아니 메모를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네. 군의원님들은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군의원님이 녹음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것도 어디 이상한 데 뿐인 게 아니라 언론사에 저탐사나 뉴스공장에 제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제명사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최영복 군의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 드디어 이제 6시 40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네. 벌써 왜냐면 50분에 이제 50분까지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이재명 팀 들어와서 보니까 아유, 네. 너무 힘들어하고 누워 그러게요. 계시네요. 오늘이 지금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8일째. 8일째. 네. 야, 진짜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실 텐데 저희도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군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쭉 우리 시민들께 네. 또 안진걸TV와 인사티드 애청자들께 네. 또 나중에 이제 여현정TV 구독자들 나중에 여현정TV에도 올리세요. 네 그럴게요. 녹화번호 네. 올려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현정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반대청원 징계반대청원 하고 여현정TV 구독 좋아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까 5만 5천 5,800명인데 5만 6,100명까지 늘어났네요. 네. 5,610명 5,580명에서 5,610명으로 네. 오르면 5,000 800명. 네. 그래서 오, 30명.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네. 우리가 6,000명까지를 만들어 드려보자고요. 네. 자, 마무리 말씀. 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방송인으로 요즘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를 제명한다고 해서 이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예. 큰 오산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게 왜 제명을 했는지 결국은 이 진실을 막기 위해 발목을 잡고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거다라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저는 더 열심히 또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이 싸움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박수 좀 계속 보내주십시오. 여현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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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제 우리가 기자회견한 거 서울 그 양평 공공지구 추가 고발했잖아요. 실제로 최은순 김건희의 ESIND 은순이네와 그 딸들 ESIND 네. 뭐 원래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로먼트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누가 보기에도 최은순이네와 그 딸들로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 기소 안 왔잖아요. 김건희 오빠만 기소했는데 제가 추가 고발 왔거든요. 연정 군의원님하고 거기 오마이TV 지금 생방 그때 생방송 12만 명 넘게 봐주시는데 어제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십시오. 여기에 딱 첫 번째 댓글이 겁니다. 민주당 여전사 연정 의원님 외 분들 응원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네. 거기 딱 여러 명 있었잖아요. 10명 있었잖아요. 네. 다 여연정 외 분들이에요. 연정 군의원님 중심으로 제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보람입니다. 어깨도 무겁고 예. 몸길 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50분이 다 됐는데요. 7시 때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대회 저희들 연영 군의원님 제가 모시고 지금 출발해야 되고요. 정디PD님 네. 사무실 남아가고 그걸 또 생방송해 준 일 하시겠습니다. 저는 또 7시 50분부터는 스픽스 모교 왁자지껄에 출연하러 가고 내일 아침에는 TBS 뉴스공 아니 TBS래 아유 죄송합니다. 겸손히 힘들다 뉴스공장 8시에 10mm에도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저도 요즘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촛불집회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후 4시부터 충주에서 진보보수 중도연대 범국민대 충주 아주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송영길, 변희재, 박진영, 임세은, 뭐 양문석 진짜 많은 분들 오십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은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고 그날 오후 1시에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제3차 한동훈 정치검찰 박살 결의 대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집회들이 있는데 네. 내일 저희 네. 양평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몇 시죠? 7시. 아, 양평 촛불 집회 제가 한번 진짜 가야 되는데 네. 저번에 토요일 날 집회는 갔었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임세식당 TV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네. 금요일 날은 네. 못 가고 있는데 내일 또 임세식당 아니면 TV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 다섯 분도 출연하십니다. 되게 많은 일정이 있으니까 메모 잘해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현정 군을 모시고 가기 전에 네. 요거 우리 산삼순백 드셔야 됩니다. 네. 이거 몸에 좋은 저희 진보계 유튜브를 응원해주시는 산삼순백 네. 마이보험 체크 제가 따드렸습니다. 네. 아 저도 요즘 기력이 너무 딸려가지고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30분 동안 차에서 잠을 자다 왔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하나 먹겠습니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지금은 완전 건강한 맛입니다. 여러분 네. 예 어제도 광고했는데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요 방송 끝나면 광고가 나갈 겁니다. 광고 동영에서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산삼 같습니다. 아 먹는 것만은 힘이 솟습니다. 네. 진짜 산삼순백 너무 고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저는 마이보험 체크에 제가 직접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 실제 지금도 보험료를 9만 원 정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네, 산삼순백이 추석 맞이 이벤트로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에 또 액상을 또 하나 한 박스를 더 드린대요. 와 네, 대단합니다. 네, 추석 전까지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이트 TV 여행쟁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국회의원 결의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L 영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민주당 집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 민당 집회로 합니다. 법조인들 양심을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